여러분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이렇게 대량 입고 되었습니다. 루프박스를 수백 대는 작업해봤지만 항상 스테디셀러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을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의 고객님은 카니발 차량에 세 가지 시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원 사이드 스텝, 두 번째로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세 번째로는 UAL이라는 회사의 어닝까지 장착이 되었습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는 기존 버전보다 좋은 점이 이렇게 어닝을 추가로 설치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UAL 어닝은 알루미늄 바디와 고충격 ABS 엔트캡으로 고급스러운 마감과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조인트 부분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아이언 도금 후에 도장을 해서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세원 사이드 스텝인데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입니다. 가장 고객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메이든이나 GSC나 튜온, 세원 등등 각자 다른 디자인으로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죠. 가격순으로 보면 튜온, GSC, 메이든과 세원 제품입니다. 시공된 세원 사이드 스텝은 일명 땡땡이 제품과 빗살무늬 두 가지 제품이 있고 스포티한 외부 퍼포먼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4세대 카니발 사이드 스텝 중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단점은 다른 제품에 비해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조금 약해서 안정감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성인 3명이 동시에 올라타지 않는 이상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패밀리카라고 불리는 카니발한테 사실상 사이드 스텝은 필수죠. 노약자나 여성분, 어린이들이 승하차 할 때 보다 편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고 루프박스를 다시는 분들은 좀 더 편하게 루프박스를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어서 같이들 시공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인데요, 기존에 비해 100리터가 늘어난 710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하이리무진 순정하고 싱크로율이 99%나 일치하는 제품입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더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내부도 버건디 색상이라 에르메스 색깔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장점을 조금 보시면 첫 번째로 속도 제한이 일절 없습니다. 고속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도 됐고 풍절음 역시도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의 내구성인데요, 파이버글래스를 이용해서 견고하게 제품을 만들어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닝까지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차량용 어닝을 달 수 있는 파츠가 장착이 되는 건데요, 디자인과 용량, 실용성까지 모두 살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200만원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샤크 안테나까지 위로 올리게 돼서 더욱더 하이리무진의 싱크로율을 올렸다고 볼 수 있죠. 자체 제작한 전용 매트와 그물망들도 있어서 루프박스 위에 짐들이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파손되지 않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AL 어닝인데요, 2.5m의 탑 쉐이드 어닝으로 여기에 프론트 월, 사이드 월까지 장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제품들의 장착 내역을 봤는데요, 어떤가요? 재고도 이렇게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스카이몰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